好，那今天我邀请到了一位韩国明星化妆师 Myunghee。안녕하세요, 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주시게 될 전지현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요. 오늘은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 씨가 맡은 천송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천송이 메이크업의 특징은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과 붉은 입술이 포인트입니다. 제일 먼저 얼굴에 수분을 주기 위해서 제가 토너를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.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끗하고 맑은 피부인데요. 한국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. 그리고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 해주시는 거. 보통 메이크업을 할 때 컬러 메이크업에만 사람들이 중점을 둬서 하는데 피부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他们放那个粉底之前呢，要放那个 BB cream。这样的话呢，化妆不会太过太浓。 촉촉한 표현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. 펄감이 살짝 들어간 프라이머를 같이 섞어서 바르게 되면 좀 더 촉촉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바를 때 밤이랑 같이 섞어 바른다고 했었는데 아, 밤이랑 섞어 바르게 되면 정말 피부가 촉촉하고 정말 얼굴에서 수분이 스며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메이크업을 할 때는 계속 제 얼굴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. 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스쳐도 쉽게 밀리거든요. 그래서 약간 펄감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조금 촉촉하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는